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석맞이 깨알 같은 척추위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운전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운전하시는 동안에 반드시 허리 뒤에 요추전만을 잡아주는 쿠션을 넣도록 하십시오. 푹신한 쿠션이 좋습니다. 요즘 차에는 자동차 등받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옵션을 가진 차들도 많은데요. 제가 그런 걸 해보니까 이게 너무 등 전체를 미는 거죠. 곡면 반경이 커서 너무 등 전체를 밀게 돼서 요추전만을 만드는 데는 적합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푹신한 쿠션, 전 쿠션이 없으면 옷이라도 좀 둘둘 말아서 허리 밑에 받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의자가 가능하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골반이 무릎보다 높아야 요추전만 만들기 좋으니까 자동차 의자가 가능하면 높을수록 좋고, 그렇기 때문에 세단보다는 SUV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는 아무리 좋은 자동차, 좋은 의자, 쿠션, 자세 하더라도 이게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척추 주변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요. 자세도 아무래도 좀 쭈그려들고 해서 디스크에 압력이 높아져서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주자주 쉬시는 게 좋고요. 최소한 2시간에 한 번이나 혹은 1시간 반 정도에 한번 정도는 휴게소에 들러서 쉬십시오. 쉬셔서 물론 화장실도 가시고 신전 자세, 서서 하는 신전 자세도 하시고 좀 척추 주변 근육에 힘을 쭉 빼면서 좀 편안히 지내는 시간을 좀 받고는 다시 차에 오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옆에 계시는 그 동반자들께서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여러 가지 척추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도 스트레스를 가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막히는 길로 왔냐? 너는 내비게이션도 안 보냐? 저쪽 길로 가라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는 것은 그분의 척추를 많이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무래도 연휴 중에 이 방바닥 생활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요리를 하신다든지, 요리를 할 때는 반드시 테이블 위에 요리감을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서서 요추전만 자세로 요리를 하시거나, 고스톱 같은 걸칠때 방바닥에서 많이 치면서 쌍피 같은 것도 쓸때 아주 세게 이렇게 내리치면서 디스크를 터뜨려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소파 같은 데 앉으시고 소파 테이블에서 치셔도 충분히 이 각도가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해봤는데요. 충분히 이 각도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주무실 때 특히 방바닥에서 주무시는 거 아주 나쁩니다. 침대, 푹신한 침대에 매트리스 침대에 쓰시는 게또 좋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요즘같이 좋은 날씨가 사실은 길지 않더군요. 아주 더울 때는 아주 추울 때는 걷기 힘드니까 이번 연휴 중에 날씨 좋을 때 많이 걸으시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정초에 그런 다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추석 이 연휴 기간 중에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근력 운동 시작하십시오. 헬스클럽에 등록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자기 혼자 역기를 사서 고무줄을 사서 하는 것도 좋고 근력 운동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거는요. 권력이 아니라 근력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맞아서 근력 운동도 시작하고 많이 걸으시고 또 많이 쉬시고 많이 드시고 너무 또 많이 드셔서 또 변비가 돼서 힘을 쓰시면 그것도 또 허리에 나쁘니까 많이 드실 때는 꼭 이렇게 약간 상한 그런 송편 같은 거 드셔서 좀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